자, 이제 프레임을 도색을 해볼 건데요.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스타 브라이트 드라늄 가이아 노츠 이걸로 채색을 해줄 예정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근데 이게 금속성 이제 메탈릭 도료잖아요. 메탈릭 도료는 아무리 흔들어도 어느 정도 보관을 좀 오래 했으면은 이게 그 뭐라고 하지? 알루미늄 가루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안 떨어져요. 밑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예, 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도 좀 제대로 희석이 안 뭐라고 해야 되지?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흔들어 주고 이렇게 조색막대로 충분히 밑에 있는 침전물을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고 나서 흔들고 그런 다음에 채색을 하시는 게 좋죠. 다른 뭐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메탈릭 도료들은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메탈릭 도료들은 특히나 이런 거를 좀 꼭 귀찮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타 브라이트 드라늄인데 일단 놓을게요. 네. 스타 브라이트 드라늄인데 요거는 메탈릭 도료잖아요. 메탈릭 도료는 파지 색깔을 검정색으로 기본적으로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유광 블랙. 그래야지 금속성 이런 질감이 살아나거든요. 이럴 때 이 다른 그 일반 컬러처럼 그 촉촉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좀 약간 흔들리듯이 좀 진하지 않게 옅게 칠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느낌으로 파지 색깔이 비치면서 네 살짝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광도 좀 살고 금속적인 느낌이 금속성 느낌이 좀 살거든요. 너무 많이 겹쳐칠하면은 오히려 금속성 느낌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면 됩니다. 너무 살살 뿌렸나? 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뿌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뿌리도록 합니다. 그냥 그 하지 색깔만 덮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덮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예 진하게 뿌릴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광택이 더 살아요. 네. 다만 이제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살살 뿌려서 일단 검은색은 다 덮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리거를 길게 누르고 있지 않습니다. 뭐 능숙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쫙 뿌려도 충분히 이런 느낌 만들 수 있으시겠지만 네, 이렇게만 뿌려도 예. 네. 원래 의도했던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타 브라이트 드라늄이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써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를 칠할 때 메탈릭 실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메탈릭 실버가 좀 밝아요. 사실 밝아서 약간 좀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갖고 저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크 아이언도 아니고 다크 아이언도 있는데 스타브라이트 아이언도 있는데 스타브라이트 아이언보다는 조금 밝거든요. 조금 밝으면서도 뭐랄까 약간 구릿빛도 도는 것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뿌려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좀 넓은 면적을 칠해볼까요? 자, 너무 좁아졌네요. 그래서 저는 건메탈 대신에 요거를 많이 써요. 건메탈은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싼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색깔이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 메탈릭 도료를 쓸 때 그 IPP 슈퍼파인 시리즈 있죠? 슈퍼파인 시리즈랑 이 가이아노츠 스타브라이트 시리즈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색감이 잘 나와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IPP에서도 슈퍼파인 있고 그냥 슈퍼가 있는데, 뭐 슈퍼 골드 이런 거 있어요. 그것보다는 슈퍼 파인 골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전혀 비슷한 색깔 아닙니다. 그 파인이 들어간, 파인이라고 써 있는 그 메탈릭 도료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 색감의 그 느낌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싼 맛에라도 그런 일반 IPP 일반 메탈릭 도료는 절대 사지 마세요. 안 씁니다. 사봤자.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메탈보다는 확실히 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리얼하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금속 같은 자, 이제 여기다가 워싱을 할 거거든요. 에나멜 여기 지금 스타브라이트 드라늄을 뿌렸는데, 이 음각 부분 보이시죠? 음각 부분에다가 에나멜을 뿌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에나멜 신너로 닦아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음각 부분은 검은색으로 남고, 이제 그 에나멜이 지워진 부분은 다시 스타브라이트 드라늄이 이제 보이겠죠. 요게 뭐 도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라카를 뿌렸기 때문에, 라카를 뿌렸는데 이제 에나멜은 그 에나멜 신너에는 지워지지만 라카는 에나멜 신너에 전혀 지워지지 않잖아요. 고성질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걸 워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에나멜은 라카보다 입자가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열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그래서 에나멜은 그 스프레이 도색을 많이 안 하죠. 입자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뿌리면 돼요. 어차피 다 닦아낼 거라서. 네. 이렇게만 해주고 닦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마른 다음에 닦아내도록 하죠.